어빙하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XGI CPU-S를 이제 장착해서 설치한 XGT 시리즈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베이스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이제 미쓰비시 건데, 요 전체를 하나의 베이스라 그러고 이제 이 CPU 옆에 보시면 이제 i00, i01, i02, i03 이제 8슬롯짜리 이제 미쓰비시 베이스가, 그리고 베이스 위에 이제 각 카드들이 이제 이 슬롯에 이제 꼽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스파이 CPU 다음 단에는 이제 0번 슬롯, 1번 슬롯, 2번 슬롯, 3번 슬롯. 그럼 이 시스템은 이제 4슬롯짜리 이제, 그리고 지금 볼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 볼트가 이제 채널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숫자가 이제 00, 01, 02 함수 F까지. 그럼 이 XGI D22A, XGQRY2A 입력카드, 출력카드가 이제 16채널짜리 이제 이 RY는 이제 릴레이 타입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LED 램프로 이제 4개씩 꼽아놨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입력카드, 이제 입력 카드 쪽 꼽히는 이제 버튼 스위치하고 이제 출력 카드 쪽에 나오는 이제 LED 램프를 구분하는데, 지금 요게 16개가 꼽혀 있습니다. 그럼 4개씩. 그럼 요게 이제 한 개가 이제 이한 비트로 보면 됩니다. 비트가 이제 램프를 누르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쪽에 입력카드 보시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버튼을 제가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0이라고 이제 표시가 됩니다. 다음에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16개, 0부터 시작해서 이제 15까지. 여기도 이제 16개가 있었어. 0부터 시작해서 이제 15까지 이제 표시를 해줘. 그러면 이제 이쪽에 XG5000에서 한번 보시면 이제 IO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IO 파라미터에 이제 지금 요게 4슬롯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슬롯이고 입력카드 이제 16채널짜리, 출력카드 16채널짜리, 이 전체를 베이스라고 그래요. 이 카드 꼽히는 이걸 슬롯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채널이라고 그랬고, 제가 볼트 하나하나를 그럼 이제 요게 IO 파라미터에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설정해주면 이제 이 슬롯 수 이제 4개짜리 4슬롯 꼽기는 이제 여기 상단에 보시면 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0, 01, 02, 03.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0번 슬롯에 제가 단추를 클릭해서 이제 이 XGI D22A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등록해 줬습니다. DC 24V 입력에 16점짜리입니다. 요게 이제 싱크하고 이제 소스하고 이제 같이 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모듈에 이제 execute lye를 선택해 줍니다. 요게 이제 이 전체가 하나의 이제 베이스라고 얘기하고, CPU 다음 단위 0번 슬롯, 1번 슬롯, 2번, 3번 요 이제 볼트가 꼽히는 요걸 이제 채널이라 포인트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위에다 단추를 하나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 IX 0.0.0.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보통 XG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센테이지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이제 I는 이제 인풋 입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X는 이제 비트를 하나의 비트를 인풋입니다. 드론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0은 0.0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0이 이제 15까지 볼트가 꼽혀가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0이 전체 베이스를 말하고, 두 번째가 이제 슬롯을 말합니다. 0번 슬롯, 이제 1번 슬롯, 0번 슬롯을, 그리고 이제 이 0은 이제 1, 2, 3, 그래서 15까지 있으면 0은 요 채널을 말하고, 1은 이쪽 채널, 이제 볼트로 봤을 때는 이제 볼트가 이랬고, 꼽히면 이제 요게 이제 0이고 1이고 2고 3, 4, 5, 6 해서 15까지. 그럼 제일 밑에 보면 이제 NC라고 되어 있습니다. NC는 이제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패널도 이제 플러스든 이제 마이너스든 DC24V를 올려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게 이제 13번 이제 0번 입력하되 0번 베이스에 0번 슬롯에 이제 13번 채널에 올려줍니다. 이제 Q도 똑같습니다. Q도 출력하도 되지 Q를 씁니다. Q, 아웃풋 출력을 내보내는 그럼 0번 베이스에 이제 1번이니까 1번 슬롯이니까 1번이라고 이제 다음에 만약 3번 채널이라 하면 이제 여기 3번 네 번째 볼트가 꼽힌 네 번째 줍니다. 요게 0이고 요게 1 2, 3, 15고, 볼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엇갈리게 갈짓자로 여기 0, 1, 2, 3 이렇게 쭉 나갑니다. 아이는 입력을 말하고 Q는 이제 아웃풋 출력을 요거 두 개를 이제 사용해서 한번 해보고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입력하도록 아날로그 출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이제 표현에 한번 보겠습니다. 피터는 이제 0을 알면 1을 말하고, 이제 div은 잘 사용을 안 하니까 바이트가 이제 이 비트가 8개가 모였어 이제. 8개가 모이면 이제 8비트가 모이면 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트가 이제 16비트를 말합니다. 16비트, 이제 16개의 비트가 이제 이 비트가 16개가 모여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0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블 워드는 이제 32비트가 보통 롱 워드한테 이제 롱 워드는 64비트를